삼국지 모드 이어서 갑니다. 이어서 가죠. 저번에 망한 거 아니냐?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잠깐만요. 잠깐만. 이제 왜 이렇게 된 거야, 이거? 아, 잠깐만. 저게 왜 싸워져? 아, 내가 저번에 도망갈 각을 만들어 놓고 껐거든요? 어, 키고 도망가려고? 바로 싸워지는데 그냥? 아, 이러면 안 되지. 아, 이러면은 포로 돼요. 어, 도망 못 갑니다. 잠깐만. 저거 좀 심한 걸? 잠깐만. 아, 이거 진짜냐? 아, 이거 껐다 키면서 반동으로 잠깐 멈추거든요, 게임이? 그 사이에 들어온 것 같은데? 이름 망해나. 저 그냥 시작하자마자 드래곤볼 찾아야 돼. 또 오늘 저번에 이제 하북이 전쟁이 안 났기 때문에 오늘 하북 전쟁 나면서 딱 반란 일으켜서 나라 세우는 각인데 바로 들어오네. 하... 일요일부터 말이야. 그럼 일단 싸워야겠죠? 뭐 안 싸우면 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700명이면은 내 생각에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700명 정도면은 뭐 어떻게든 될 거라 생각해요. 내가 살아만 있으면은 동료도 있고 노예들도 있기 때문에 서서만 없을 뿐. 키자마자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겠습니다. 야, 어떻게 그걸 바로 들어가냐? 이해가 안 되는데? 아, 내가 분명히 한 템포 뺄 수 있는 각을 재놓고 껐는데 아, 씨. 뭐 새 게임이야? 야, 왜 인식이 안 먹혀? 아, 이거 뺄 수 있는데? 야, 방금 나온 거 봤죠? 아, 뭐야, 이거 오반데? 아, 이거 마침 하자마자 아, 잠깐만. 다시 켜야 되나? 여기 스탑키가 있는데 아, 잠깐만. 꺼야 돼, 이거. 어, 이거는 위험하거든요? 어, 이거 지금 못 빼면은 끝날 수도 있어요, 오늘. 아, 이거는 삼국지 모드라 그런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거는 렉 걸리기 때문에 삼국지 모드가 보통 그냥 누르면 빠지거든요. 로딩 받은 직후라도. 이거 좀 현민데? 키자마자 로딩만 받고 있잖아. 일단 저번 시간에는 딱히 한 거 없고 레벨링 좀 했죠? 어, 그리고 이제 돈 조금 모았고 병사 모아서 쟁여놨죠. 그거 외에는 딱히 한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도망가야 돼, 일단은. 딴 거 다시 쳐놓고 도망가야 되거든요? 750이면은 위험하거든요? 도망가야 돼요. 어, 두 배까지 솔직히 버티는 거 잘 모르겠어. 적 영주가 있어서. 어, 노예가 세긴 해도 하... 노예가 한 명당 10명씩 죽인다고 치면은 100명이잖아. 안 되지. 너무 노예가 부담이 커. 내가 50명 잡아야 되고 일단은 확실하게. 이대일교는 안 될 텐데. 어, 평지기 때문에 올라와 버리면은 힘들거든요. 이거를 싸울 리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건 줘도 돼요, 그냥. 근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들어가냐? 아, 이거 좀 아닌데. 이건 로딩 받으면서 지나가는 시간 플러스 로딩 후에 멈추는 거 플러스 된 것 같은데 이거 위험합니다. 많이 위험해요. 빨리 빼야 돼요. 멀리 찍어야 돼. 맞아, 시간 있었다구나. 말도 안 돼, 이거는. 이거 못 이겨. 어, 못 이깁니다. 적절하게 뺐죠? 아이씨, 큰일 날 뻔했네. 아우, 키자마자 이게 무슨 짓이야. 나 이거 어이가 없네. 저것도 못 이깁니다. 지금 적절해. 그거 해야 되나? 그 뭐시기냐? 반란각 재야 돼. 형이 이각이면 사실 딱히 할 거 없거든요? 이각. 아, 이거 좀 위험한데, 많이? 병사는 풀이고 좀 넣어놓고 시작을 하죠. 얘들 좀 빼버려. 중창병 40명. 아, 이거 넣어놓지 말자. 넣어놓을 만큼 후달리지 않으니까.
당신의 주공 조조로부 통신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완을 한 바퀴 정도 돌았는데 아 이거 바로 반란 각이냐? 시키자마자? 당신의 불공정한 대우에 대우를 받았습니다. 저버리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맹세를 거두고 토지를 반납한다. 맹세를 거두고 완을 포함한 당신의 영토를 차지한다. 이걸로 해야죠. 차지합니다. 반란 됐죠? 하, 이거는 해당 지역의 유지를 임명합니다. 왜냐면은 다 이제 전력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한 명 데려와서 걔한테 주면 돼요. 도박힘 왕국 가자. 바로 내 거 됐죠? 이거는 이제 약간 이제 후달리는데 솔직히 여기서부터 진짜 위험하거든요? 일단 영주를 잘 뽑아야 됩니다. 이거 위험하다. 잡힌다 이거. 도망가야 돼. 지금 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 반란 일으켰는데 갑자기 급진전, 급발진해버렸어. 이거는 일단은 아마도 이제 업이 성돌 거예요. 내 예상이 맞다면은. 아니냐? 일단은 영주를 잘 뽑아야 됩니다. 아, 영주가 질투를 좀 덜하는 애들. 그리고 이제 친밀도를 맥스까지 올려놓고 올려진 상태에서 되는 애들이 있어요. 약간 이제 올려진 상태에서 계속 떨어지는 애들 있고 안 떨어지는 애들이 있는데 맥스 상태에서 그렇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명예도 나름 얻어놨기 때문에 명예 영주도 봐야 되고요. 여기 아닌 것 같죠 아무래도? 권령은 걸러. 지금 바쁘다. 붉은색이야 나. 하여. 여기가 아니면은 내 생각에는 여기 아니면 당연히 저기지. 둘 중 하나지. 공량은 성이니까. 이거 살짝 위태위태 하거든요 지금. 이 나라 애들도 이제 빼야 되죠. 빼고 이제 숨 돌려야 되기 때문에 관저. 여기 아닌데 저기 맞나 본데 지금 안 왔나 봐.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수병 관리 2만 원을 다 써서 일단 병사를 뿌릴 거고 전에 할 게 좀 많네요. 하북이랑은 꽤 오래 친밀을 유지했기 때문에 여기 하북 숙련 기병 있네. 위 숙련 기병 넣고 위에들 뺍니다. 하북을 데려가면 되죠. 하북 숙련 기병 40명이 더 필요해. 강국병 내놔. 내놔. 밸런스 좋은데 가자. 이제부터 진짜 본게임이거든요? 여기서 망하면은 이거는 실패입니다. 그냥 또 할 순 없고 그래서 이기면 돼요. 위와 형형이 평행해졌다고? 그럼 이각이랑 우리야? 이런 후달리는데? 야 형형이 좀 아프긴 했었던 것 같긴 한데 일단은 한해로 가자. 한해에다가 몰빵시키자. 한 시간이면은 먹을 수 있네. 바로 먹어. 바로 먹어서 이거를 미끼로 줍니다. 이거를 미끼로 줌으로 인해서 시간을 버는 거죠. 총사령관이 내 이제 본성에 못 들어올 시간을 버는 거죠. 나는 병사를 끊어먹으면서 계속 압박을 줘야 돼요. 게임 멸망시킬 때까지 계속. 전쟁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 때문에 어그로를 몇 개 주고 아저 다리가 좀 위험하긴 한데 다리 사이에서 만나는 게 좀 위험한데 시간을 좀 들여서 우리 쪽 영주도 데려와야 되니까. 아 나 벌써 이렇게 아프냐? 뭐 했다고 이렇게 아프냐? 아 밀어버려! 아 왜 이렇게 붙어있어 얘네들. 아 야! 아 혐 하지만 우리 노예들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거 갑자기 재밌어졌는데 오늘 키자마자 17분에 켰습니다 저. 아 왜 빼? 아 진짜 17분 좀 칠라 그랬더니 4시 17분 다시 가. 두 번은 좀 위험한 게 내 체력이 빠지거든요. 그쵸? 내 체력이 지금 80% 원절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방패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되면은
의외로 수비병사 질이 상당히 좋은 편이네. 100명밖에 안 돼서 당연히 허접할 줄 알았는데. 해넘이가 잘 때리고 있죠? 나도 나름 몸 잘 되고 있고요. 왜 이렇게 잘 먹냐?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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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진짜 병질 좋다, 얘네. 이렇게 티어가 높을 수가 있냐? 아무리 내가 카리스마 키워도 그렇지 저렇게 안 죽을 수가 있는 거야? 저 활자비 잡아. 나 재생도 시켜. 아 야 뭐 저게 왜 안 들어가? 턱이 꽂혔는데. 그렇지. 병사 회복시키는 것까지 계산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자주 쏘면 안 되겠죠? 두 명 남았네요. 두 명은 잡을 수 있잖아. 어디 있는 거야? 저기 있네. 저런 데 있냐? 잘 잡았고요. 아 본 게임이다. 여기서 이제 망하면 삐끗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왠지 이번 모드에서는 많이 삐끗했는데 이번에 삐끗하면 가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돼. 얘 데려가자. 흉노래기를 데려간다. 지금 걸을 타선이 없어. 다 쥐어 짜야 돼 그냥. 보류하겠네. 이건 미끼거든요. 아마 이쪽을 먼저 물러올 겁니다. 아마도. 아 이거는 내가 진명을 안 해놨기 때문에 기본이 차있네요. 한이 나오는구나. 내가 먹어버리면은 하북이랑 전쟁 절대 안 나겠지. 내가 지금 쟤네랑 전쟁인데. 설마. 난 반란군 반전이기 때문에 아마 안 날 겁니다. 일단은 영주를 데려와야 돼. 누가 됐건. 아무나 상관없어. 영주 좀 데려와야 돼. 설마 공략 아니겠지. 진짜 왜 이렇게 영주가 없지? 근데 내가 임명한 애고 저 아, 얘는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어요. 근데 동료를 데려와서 입혀놔야 되기 때문에 저기다가 누구 명예직으로 누가 올라갈 거야. 싸게 나와봐. 공략인가 진짜로? 아 말이 안 되는데. 공략은 공략 아니야. 영주가 안 온 거야 나한테. 정도성 후달리나? 뭐 이건 좀 곤란한데? 안 들어온다 이거지. 그럼 난 땅 다 먹을 거야 그냥. 당장 쟤네 망하기 전까지는 전쟁 안 나거든요. 난 그냥 먹으면 되죠 편하게. 이게 좀 위험한데 근데. 아. 위나라다. 오나라가 왜 이렇게 알짱되냐? 지금이 이제 도박김 왕국 보기 편하죠? 가신 없음. 마찰 없음. 어 좋구요. 두 나라가 미국 들어오면은 전 집니다. 뭐 지금 반란 상태이기 때문에 밀고 들어올 일은 없겠는데. 아유 잘 봐야 되는데 각을. 좀 많이 해린걸? 하나라도 들어와야 돼 영주가. 없어 없어 없어. 여기 아닌가봐. 신도인가? 둘 중 하나인데. 여기면 좋겠어 차라리. 어 이제 너무 멀어 귀찮아. 아무도 안 오네? 새로운 왕을 받들 준비가 안 됐다 이거지? 기억해두겠네. 시계 밀고 오기 전에 한번 한타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각은 사실상 이제 우리 편이랑 다름이 없죠? 동맹을 맺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야, 택도 없다 야 이각 그냥 개작살난다. 형양이랑 맺고 싶어. 형양이랑 저러면은 쌍으로 때려가지고 그냥 다 때려 박을 수 있는데 여기 그냥
내 거는 이제 확정이고 그러면은 난 이제 내정을 갈고 닦으면 되니까 난 여기를 치고 얘는 여기를 치는 거지. 얼마나 깔끔해. 이걸 비빈다고? 비비 절대 못 비비지. 쟤 나한테 올 애들이 저기 물려 있는 건가? 에 설마. 번조가 누군데? 얘야? 미쳤니 너? 내 영토야 여기는 이제. 어 뭐야 야 뭐했어 뭐했어 야! 야 잠깐 어떻게 된 거야 방금? 아니 내가 붙잡았는데 왜 포로가 돼? 떠나야지. 잠깐만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할복인데 이건? 이거 할복이야. 거짓말이지? 에이 아니지? 너무 놀라서 꺼버렸어. 웃기지 말자 게임아. 나는 떠난 다음에 한번더 확인하려고 했거든요. 약간 이제 지금 적대를 완전 걸어서 나한테 이제 어그로 끌게 될지 아니면 지금 좀 사이가 더안 좋은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보려고 한번 빨라 뺄라 그랬는데 그걸 잡혀가네. 이건 미친 게임 아니야? 아 에이 설마 드래곤볼이야 또 웃기지 마. 나 전력으로 쓰려고 지금 임명도 안 해놨는데 말도 안 돼. 바로 가자. 아 놀랐잖아. 아왜 그랬어? 아, 개 놀랐네 진짜. 아참 이거. 야 그냥 바로 패야겠다 위. 가차없이 간다. 아까 꿈을 꾼것 같네요. 여러분 오해구요. 아 붙지 마라 제발. 도와준다. 이거 도와줄 수 있어 이거. 도와줄 만해. 도와주러 간다. 일기토? 일기토 한번 떠. 일기토 이기면 그냥 이겨. 반면 지면은 좋. 들어오라 그래. 누구냐? 와라. 바로 찢는다. 야 미쳤냐? 웃기지 마. 아이씨. 안 내려와? 아말왜 저렇게 든든하냐? 아 참. 진정해. 딱 써. 그렇지 딱 써. 딱 써. 그게 말이야, 탱크야, 이씨. 아, 왜안 맞아, 이게? 됐마, 이 새끼야. 어디서 건방지게 수업을 벌써 해서? 한 손무기로 날 이길 수 있다 생각하나? 양손무기구나, 미안하다. 죽어줄래? 앵간히 하고? 나 카리스마 캐라서 딜이 너무 안 나와. 했다. 야 가자. 쓸어 담어. 이겼죠 이거 솔직히. 이거 진리가 없지. 쓸어 담아라 빨리. 이 정도면 진리가 없지. 이거 지면은 개오바지 솔직히. 개판 싸움 됐죠. 지금 병사가 도망가는 게 섞이면서 한 번에 이득 교환 나왔습니다. 이거는 풀어주지 말고. 아, 좀 위험하긴 한데, 사실 풀어줘서 약간 친밀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미모드가. 아, 친밀도 좀 올려도 될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 거절합시다. 포로로 잡아서 전력에서 빼겠습니다. 적절력에서.
명예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할순 없고. 야, 느려. 야, 왜 이렇게 느려? 상대 손실 60, 70종 되네. 우리 다섯. 경기 끝내주는데. 아직 활약할 구석이 있네. 별로 안 쎄, 지금 보병. 해남비가 다 잡아줘야 된다. 진짜로. 그 정도는 다 잡아줘야 돼. 그래야지 풀리는 거야, 게임. 아직 아무도 안 죽었기 때문에, 우리 애들은. 그쵸? 싹 밀어줘야 돼. 이길 수 있을 때. 나중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노예들 다섯 명다 살아있는 지금. 야, 진짜 압살을 하는구나, 압살을. 이거 내 미나를 별로 안센것 같아. 영준 엄청 센데, 영준은 진짜 우리 동료보다 더센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별로 그렇게 안 쎄. 잡을만해. 저 다리를 못 건너게 막아버려야겠어. 내 병사들 막 고용해서. 그리고 포로로 하면은 돈 금방 버니까, 포로 얘네 사갈 때 비싸게 사가거든요. 썸 잡읍시다. 300명에서 절반 정도죠? 도주, 이번 전투로 그냥 이겨버리면은 도주한 애들은 그냥 전략에서 빠져버리기 때문에. 야, 뭐야, 머리 부서졌어? 뭐야, 왜 이래? 수많은 머리끈이 박살나고 있다. 좋다. 반란 이렇게 너무 다행이다. 오늘도 못 일으킬까봐 나 너무 지금 불안했었는데, 사실. 잘 잡았구만. 아, 뺄까, 그럼? 아니야, 영, 다 데려가자. 200대 224. 좋아요. 일기투 한 번. 떠. 거절했네. 아이, 미개한 놈들. 참나, 이거. 눈치가 없구만? 200대 226 하면 당연히 이기지. 영주 다 잡았는데. 내 노예 잡을 놈이 하나도 없잖아. 노예 다섯 명다 있냐? 다, 다 있네. 이겼네. 잘만 싸먹으면 된다. 아, 보병이 빠지는 걸 계산해서, 보병이 기병보다 좀 나와있게 계산해서, 쟤네가 안 돌면은 내가 딱 예쁘게 가게 나올 텐데. 노예는 보내. 그 전부로. 지금 대치하는 저 상황에 노예 먼저 보내서, 노예를 꿀. 여기 언덕 먹었지. 가라! 지금 부딪히면 딱이다. 그렇지. 무조건 이득 보지, 이러면. 내 병사는 최대한 안 다치는 방향으로. 이각이랑은 솔직히 적대 될일 없을 것 같은데, 이각 병사도 아껴두면 좋거든요. 이각이 지금 적대를 확실히 해주고 있으니까. 위나라가 전쟁이 안 나버리면은. 아, 너 목소리 너무 크다, 나. 전쟁이 안 나버리면은. 아, 나 오늘 잔잔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반란 일으켜버려가지고 흥분했어. 이것도 본 게임이고 가장 재미없습니다. 이런 말 하기 뭐한데, 반란 일으킨 다음에 솔직히 재미있진 않거든요. 바쁠 뿐이지. 하는 것도 비슷하고. 아, 뭐야, 왜 때려? 왜 이렇게 교환비가 안 나오냐? 아, 우리 애들이 당했구나. 동맹 애들이. 과소롭구만 아주. 어디서, 어? 말채로 썰리는 거야, 그냥. 어, 막아? 방어 깨는 무기인데, 씨. 말도 안 돼. 어? 안 되지. 여기 약한 병사만 있어, 얘네. 장비 티어가 너무 낮잖아. 우리 사망자 없죠? 나는 없죠. 동맹군 있지만. 좋구요. 벌써 80 보냈고. 안 죽었어? 한 방으로? 건방지게 어디서, 이씨. 버티고 있어. 나는 죽더라도 동료들만 어떻게 잘 끌고 가면 될것 같은데.
애초에 카리스마 캐라서 너무 약해. 근데 존재 이유는 부하를 많이 데리고 있는 게 다야. 해본병이나 저거? 아 찌르기 오바야. 어 죽어. 아 이제 할 만큼 했다. 어 이겼죠 이것도? 다음에 한 80 남을 것 같은데 80 나오면은 80도 안 나오겠네. 한 70 나오겠네. 두 명 죽었고 저번에 저번에 한 명 죽었으니까 총 세 명 죽은 거죠. 이번에 밀면 된다 그냥. 알싸하다. 노예 하나 간 노예 하나 갔네. 야 내 노예가 갈 수가 있는 거야? 노예가 얼마나 센데 지금. 이거 목록을 보고 추나나 마균이가 빠져버리면은 내가 좀 고치는데 좀 걸리기 때문에 잘 보고 싸워야 됩니다. 나 하나 합류해서 얘네가 이겼어. 훌륭해. 마균이 가버렸는데? 야 마균은 이번 걸로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거 배전투라서 손해도 별로 없어. 아, 수술 갖고 있는 게 장춘하기 때문에 그쵸? 아, 마균은 어떻게든 복구될 것 같아. 이번 거 배전투라서 노예들을 앞세면 될 것 되거든요. 내 병사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동맹이 더 많아야지. 동맹이 너무 많이 죽었나봐. 깔끔하게 이기고 하자. 아 마균이가 가는 건 좀 오반데. 마균이는 궁수인데 지금. 사진으로 당했나? 아 마균 살아있네. 미션2에서는 안 끼겠지. 눈치가 있으면은. 이거 너무 안 맞는단 말이야. 아 너무 안 맞는단 말이야. 그렇지. 내가 간다. 비기라우. 명당이다. 돗자리 깔아. 아 동료가 너무 방해돼. 아 비켜봐. 아파 죽겠는데 말이야. 어우씨. 당신의 이름 알 수 있어. 좋아. 어, 당연히 포로죠. 어, 이거는 바로 어, 하우도를 데려온단 말이야? 넌 포로야. 어, 하우도 살라 그래 건방지게. 바로 잡혀가는 거야. 하우도니면서. 비싼 것만 일단 챙기고 지금 바쁘니까 바로 센 것만 데려가서 얘네를 이제 데려가는데 큰 의미가 생겼죠? 근데 그게 되기 때문에 내 그 정찰 그 내가 돈 주고 사는 애들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됐죠? 팔려도 좋고 안 팔리면은 할 수 없는 거다 이제. 한번 이겼는데 어떻게 한번 챙겨주라. 누구냐 얘네? 왜 따라오냐? 너 상관없니? 관저. 오오 야 왔어 왔어 왔어. 두 명 온 거 같은데 한 번에? 아닌가 한 명인가? 와서 안 보여. 한 명인 건가? 한 명이네. 야 내 첫 번째야? 선착순이야. 영지 줄게. 장갱. 손견 밑에서 나쁜 처지 치유를 받았습니다. 아우 맹세를 받아드리겠네. 깜찍한 녀석. 장갱이한테 주자. 내가 대장군이 될 거고. 아 영지 줘야 돼. 야 잠깐만 영지 어떻게 주지? 아 맞다 쟤 한 명을 해야 되나? 장갱으로 한번 해보자 그럼.
자, 그럼 너한테 영주 어떻게 주더라? 아, 나 오랜만에 해서 기억이 안 나. 저번에 영주 플레이 했기 때문에. 아, 일단은 동료 한 명을 집어와서 대신 넣어야 되거든요? 관리자로. 집어오래가 없는데? 애초에 닌자도 없어 지금. 하부구를 일단 가자. 뭐 하더라도 저 44짜리가 다치겠지 뭐. 저거 줘버려야지 그냥. 못 지키면 운명이야. 못 지키면 다시 그걸로 침필도 노가다하면 되기 때문에 나름 좋거든요. 아, 3만원 찍자. 이제 권량 먹으면 되기 때문에 3만원 찍고 6명 해가지고 주변에 청소부들 해놓으면 될 것 같은데. 야, 누구냐? 방열아? 방열이 떡상할래? 방금 친구 방열이 가자. 내가 잊고 있었는데 업이 맞겠구나 확실하게. 방열이 빨리 가. 아, 완이 내 거구나. 잊고 있었는데. 아, 맞아, 완이 아직 있구나 내 걸로. 방열이 일단은 장경이한테 주자. 완이 아직 살아있나 보네 완이. 아, 잊고 있었어. 은퇴. 방열아. 잘 생각하자. 아, 땅이 안 보이니까 내가 혹시 알 수가 있어야지. 자, 일단은 저 완인데. 저 완, 잠깐만, 야, 잠깐만. 저 완 주변에, 다시 들어가 봐. 완이랑 방망을 주면 되겠네, 장경한테. 아, 그만 들어가, 이씨. 자, 다시 나왔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방열을 받게 했을 거예요. 반란군답게. 방열이 알몸인 거 딱 수준 맞죠? 방열아. 나는 가신에게 영지를 주고 싶소. 방망이었죠? 방망. 장경이 줍니다. 나는 가신에게 영지를 주고 싶소. 완. 장경 줘요. 나는 가신에게 영지를 주고 싶소. 한해 줘요. 이 정도면 됐어. 저기 완 가다가 잡혀서 먹힐 것 같은데 상관없어. 도망만 가면은 이미 저걸로 꿀 빨고 빨았어. 탈퇴만 안 하면 돼. 아, 순욱이 포위했단다. 야, 가라. 아이, 가라가 아니라 완은 솔직히 내가 갖고 싶은 생각 전혀 없고 여기다가 이제 풀자 우리 애들을. 군영으로 가서 외곽경비대 고용합니다. 한번 더. 두 번 나왔냐? 나왔죠? 야, 너무 약하다 근데. 하나 둘. 9,000원 9,000원 있어야겠다. 이길 수 있지 저거. 아, 남용도 너무 센데 근데 거비는. 하복이 나한테 선전포고 한다고? 아, 이거 선풍기 소리구나. 뭐가 오디오가 올라가네. 아, 됐다. 하북이 온다고? 야, 하북은 안 되는데? 야, 솔직히 방어로 돌리면은 나 방어 되긴 하거든요? 업, 공량, 산도, 신도에다 엄청 박아놔서? 하북은 좀 그런데, 나 하북이랑 싸우고 싶은 생각 전혀 없는데? 왜냐면 내 병사가 지금 하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공량에 더 넣어. 저 분을 징집을 하자. 얼마나 깔끔해. 방중이 어딘데? 미쳤네 이것들이. 아, 얘 잠깐만, 이거 오는데? 어디 포위하는 거야? 포위하러 오는 거야? 뭐야?
야 하북 애들 막 맘 잡고 나한테 오는데? 각 잡고? 아 저 하북 전쟁 상황을 좀 보고 싶은데 내가 볼 방도가 없네. 일단 위원회에서 징집하자. 한 나와라 제발. 하북이야? 이거는 안 되는데 나 하북이랑 싸우면은 망하는데? 내놔. 안 싸워야 돼. 사이 관리 안 돼. 아 다른 애들 걸 좀 데려갈 걸. 한 애를 먹으러 온 건가 설마? 아 경비대 괴롭히지 마. 아 큰일 났는데? 이거 진짜 하부까지 갈아엎어야 되나? 와 이거 너무 헬인데 그럼 나는? 하북이 빠져버리면 안 돼. 하북 말고 없어. 어. 기본이 하북이야. 웃자지? 망했는데? 아, 좀 생각을 다르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아, 저렇게 올 줄은 몰랐네. 데려가자. 아, 저거 위험한데 이거. 권력 받고요 일단. 아, 하북은 안 되는데 하북에서 바로 와버렸네. 좀처럼 안 오는데. 하우돈 줍니다. 하북이 포위했다고? 아 이거 씨. 일단 협객은 데려가자. 어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지방 노병 데려가. 아 너무 약해. 어 솔직히 너무 약해. 다른 애들은 가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병종을 질을 완전 바꿔야 된다는 건데. 이각을 데려와야 되나? 진짜 이각 근데 중립 세력 너무 세서 가면 죽어 내가. 근데 막으려면 내가 싸워야 돼. 오나라 사병 촉강궁병 촉로병 평양 온후. 야 이거 큰일났는데? 일단 모이긴 했다. 어떻게 중립도 데려가야겠네 고용해서. 안녕하세요. 아유 많이 힘들어졌는데? 이건 한번 밀리면 게임 끝나서 그냥 아예 모든 걸 다 잃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 한 애가 포위됐다고? 야 이거는 막는다고 노력할 건 아니다 솔직히. 저거는 좀 많이 심하네 저거는. 됐어 됐어. 저거는 줘. 어 저거는 줘도 돼. 알았냐 아무도? 아 영주가 좀 부족한데? 그나마 동료가 다 있는게 위안이다. 그 외에는 지금 장점이 하나도 없다. 왕이가 약한 앤가? 왕이한테 보내자. 대장군으로서 잠깐만 너 이거 안되냐? 이게 아닌가? 어, 이게 아닌가? 그 쟤한테 해서 보내야 되나? 어 여기서 보내야 되나? 왕이 빠지면 좀 틈이 큰데?
만약 여길 쳐들어온다면은? 여기 왕도인데 여기로 오면은 좀 오바야. 좀 위험 힘들어 이거는. 지켜야 돼. 무조건 1000명 오면 밀립니다. 강유라, 특사를 파견하고 싶어. 하북의 원소한테 내용은 우리 두 왕국의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왕이? 왕이가 말을 잘할까? 잘하겠지. 그거라도 하겠지. 뭐 어쩌겠다고 오는 거야? 천민 따라 오는 거야 그냥? 8,500원. 그리고 올라갔죠 지금. 겸치 기병 가자. 기병은 있어야겠다. 아 너무 빡센데? 너무 빡세. 하북 오바야. 하북 나 아무것도 못해 지금. 뭐 뺏고 뺏기고 그런거 아예 안돼. 야 큰일날 뻔했다. 이건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야 하북이 공격할 줄은 몰랐어. 하북이 위를 노릴 줄 알았는데 나를 노려버리네? 똑똑해. 가까이서 노렸나봐 그냥. 하북이 땅이 좀 없어서 쪼들린 건 알겠는데 나 이거 이기고 공격받으면은 그냥 가거든요? 완은 지금 계속 어그로 잘 끌어주고 있고 지금 너무 잘 끌어주고 있고요. 위를 통째로 막아주고 있죠. 나는 끊어먹자. 이렇게 된 거 그냥 끊어먹자. 하평을 안 맺겠다면 몇 개 해줘야지 내가 공격을 해서. 몇 명 있어 지금? 100명, 275명? 잡을만 하지. 그 임무 수용할 수 없습니다. 빼. 아 위험한 걸. 위험한 걸. 영지가 영주가 좀 필요한데 나도. 아, 영주가 필요해. 조가 도로 뺏겼어. 하우돈 같은 건 상관없어. 위가 일로 와버리면 내가 진짜 박살나기 때문에 둘이 같이 와버리면은. 연전으로 총사령관 둘 와서 때려박으면 그냥 지거든요. 지금 뭔가 해야 되는데 너무 헤리야. 나 이렇게 빨리 걸지 몰랐어. 돌아온 걸 환영하네 친구. 저러면은 패가 죽고 말을 듣게 해야지. 지금 공략을 내놓으라고 벼룩이 간을 빼먹어야지. 바로 하나 뺏는다. 청아 내놔. 어디 얼마나. 아 야, 잠깐 이건 좀 무방한 것 같다. 하부이 가져온 거 저거. 도로 뺏으면 되지 이거. 165? 165 좀 아닌데. 조금 이제 다치면은 쟤네가 이제 말을 들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배가 불러서 나한테 지금 덤비는 것 같은데. 바로 입을 막으려면은 전쟁이 필요할 것 같다. 7명 좋아. 어 너무 많아. 한 해를 일단 때려. 가라. 이거 무혈로 입성해야 돼. 조화까지 주자 그냥 아예. 야 진짜 세구나 우리 그 남육로. 엄청 세네. 그냥 가서 활로도 잡아버리네. 오쏘만을. 흉노 애들 엄청 세다. 이건 먹은 것 같고. 어 이거는 몇 명 죽냐가 이제 중요하지. 먹은 건 확실한 것 같다. 아. 아닌가? 왜 이렇게 부상이 갑자기. 아니지? 왕도 왕이 왕상 들어가면 돼 쟤네만. 노예만 보낼걸.
아, 그럼 회복하는데 좀 걸릴라? 아, 됐어. 좀 들어가. 그렇게 약한 병정도 아니고. 아, 빨리빨리 들어가 봐. 저 앞은 없고, 여기도 없고. 아, 그만 죽어. 여기 죽어. 위에. 아, 경비 왜 이래. 어디서 사격질이야, 이씨, 건방지게. 됐다. 춘화야, 너는 가면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나 쇠는 은근 꿀빠네? 빨리 밀어, 뭐해. 아. 아, 이제 맨 뒤에서 나오는데 누구야? 왕이야? 왕이 왜 저기서 나오냐. 얼마 남았어? 20명? 금방 밀지. 하위 티어네. 한 해를 장경한테 주고 침들도 올리면서 수입병사를 내 소모 없이 넣을 수 있죠. 그 짓거리를 해서 약간 시간을 벌겠습니다. 장경이 안, 막 잡혀서 뭐 안 구해주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약간 침밀도가 오르기 때문에 이제는 침묵질 게임이 됐기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좋았어. 야, 걸량 별로 없다. 조심해야겠는데. 장경이 주자. 떠나. 별로 안 죽었네? 회복만 되면 되겠어. 어디 가서 노예를 좀 팔고 오고 싶은데 팔 짬이 안 나. 야, 이거 너무 타이트한걸? 이 정도면 내려갔다 와야겠어, 절로. 어, 갈 수 있다면은. 갔다 오다가 잡힐까봐 내가 그게 무서워서 지금 못 가고 있는 건데. 음식 내놔봐, 일단. 이 정도. 낭인 좋아. 다섯 명. 빨리 갔다 오자, 일단. 못 가, 못 가, 못 가, 못 가. 못 가, 못 가, 못 가. 야, 빨리! 공략 들어가. 완포이는, 완포이는 오케이. 나 못 갔는데, 저거. 진짜 못 가는데, 나? 장경이 어떻게 돌아왔네요? 털리고 돌아왔네요? 오, 누구 있어? 장경이지. 장경이지. 요놈 빨리 친구 안 데리고 왔냐. 같이 발랑 이렇게 나왔어야지. 왜 너만 있어. 후회하게 하지 마라, 장경아. 제가 오는 이유가 있을 거야. 나보다 약한데 지금 오는 거는 뭔가 하려고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거든요, 하복? 졸라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아, 너무 많아, 진짜, 인간적으로. 싸우면 절대 못 이겨. 너무 강해,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아, 이러는 와중에 도적이 온단 말이야. 나 왕이야,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후달려도 지금 왕이야. 뭔 짓이야. 어딨어.
좁쌀만한 방패를 들고 있네. 아휴, 투창 던지지 말아라. 거슬린다. 너무 헤린걸 지금. 조가도 주자 그냥. 어, 조가도 주자. 와, 여기서 만난다고? 일기토해. 일기토해. 일기토해서 경험이 뽑자. 이거밖에 없다. 회복은 됐겠지. 몇날 며칠 지났는데. 이거 지면 안된다. 이거 지면 진다 그냥. 어, 쫄깃한데. 쟤냐? 어, 말보다 더 튼튼하지? 말은 별로 안 튼튼한 것 같다? 어, 아, 야, 잠깐만. 몸이 아팠다. 뼛속까지 궁수인자를 너무 아팠어. 아, 얘 너무, 야, 이거, 너 이거 좀 오바잖아! 서서 지금 때리는 거냐? 미친놈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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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돌아 이씨. 죽어. 어. 해쳐. 쓸어버려. 수는 나보다 마른데 훨씬. 얼마나 버티나 보자. 한탕 때리고 뺀다. 지금 설마 나 포위하려고 일로 온 병력은 아니겠지? 그럼 잘 돼서 오히려. 아, 한번 까야 돼 그러면은. 총사령과 오면 내 생각엔 위태위태해. 더 이상의 패배는 없다. 그 화복 밑에 들어갈까 그냥? 화복 밑에 들어간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나오면 되잖아 나도. 야, 때리지 마. 너무 아파. 아, 왜 이렇게 모션이 왜 이러냐? 뭐 내가 어딜 치는지 모르겠어. 와, 이거 좀 심한 걸. 그렇지. 더 못 잡았냐, 아직도? 11명 죽었어? 변비가 3대1? 애매한데? 못 들 것 같은데? 왜 다 살아있나? 안 나온 게 하나 있겠지. 왕이가 안 나왔겠지. 지금 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아, 도망을 가려고 그래. 은방지게. 그렇지. 떠나. 그럼 대기 한번 때리고 가야겠다. 조가였나? 조가 주고 가죠. 아, 너무 멀어. 아, 누가 여기다 왕도 지어놨어. 이거 어떻게 옮겼던 것 같은데 그냥 일단 이대로 하겠습니다. 좀 화려하니까. 레이섬이니까.
존 네일섬이야. 죽어도 죽게. 나한테 충성을 맹세해. 응? 뺏겼냐? 설마 하네? 벌써 뺏겼어? 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저거 안 뺏겼는데? 저거 지금 약탈돼서 그런가 보다. 아, 독한 놈 저거. 이가기가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이거는 내가 되게 해야겠는데 그냥? 뭐 어디 가는 거야 쟤네? 그리고 원술이 이제 도발을 안 했다. 나를 때리는데 이제 풀파워를 쓰겠다 이런 거죠. 아 이거 너무 위험하다 원술. 아 너무 위험하다. 야 너무 위험하다. 야, 이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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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독한 걸 얘네들. 아이씨 신도도 못 가겠어 이러다. 도움이 필요해. 영주가 필요해. 영주가 누구 하나 데려와야 돼. 어떻게 저렇게 제일 잘 되니 쟤네는. 초기만 넘어가면 다 내 건데 그냥 다 그냥 내가 다 빨아먹는데. 운동력 찍자. 왕이 올라가. 직전력으로 써. 추나 막인 위. 아 너무 헬인데? 좀 혐인걸? 좀 많이 혐인걸? 어 왔다 왔다. 야 왔다. 어 협곡도 왔어. 좋아요. 이런 걸 원했다고. 조이는 데려가지도 않아. 손 났나봐. 2만원 있네? 아주 효과적인 애들 사고 싶은데 하나의 전력이 될 만한 애들. 너무 다 썰려 먹히니까 내가 살 가치를 못 느낀다. 아, 장경이 언제 옆에서 이제 터잡고 나갈 거냐? 위도 아니고 하부한테 이렇게 밀리면 안 되지 이 시기에서. 지방 징집하러 가자. 조각 제발 살아 있어라. 진이록 왜 여기 와서 기어들어와 있냐? 진이록 야 진이록 내거 할래? 이거 치밀도가 좋으면은 데려올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오야야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이야. 세 명이 한 명은 내 거야 그냥. 진이록 빼고 장경 빼고 한 명이죠? 둘중 하나겠지 뭐. 허사가 내 거다. 진이록은 한번 대안할까? 허사야 자네의 맹세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네. 허사한테 땅 주자. 조가 안 나가 있지? 이거 지금 주는 거는 오바다. 일단 둘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면 되죠. 하북 몇 명 있는 거냐? 영지 영주 하북이 더 문제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여섯 열아홉 스물하나. 땅도 얼마 없는 놈이 더럽게 많이 들이고 있네. 조가 부활하면 좋겠는데 빨리. 아 지금 사고 온 거야 얘네도? 아 위태위태 한걸? 하북이랑은 전혀 관계 없나 보다. 오겠는데 이러다? 얘네 왜 여기 있는 거지? 막연 레벨업. 근데 기술 능지 수술 13 좋아. 기공 좋아. 바깥 한다.
척후병 해야죠. 달리기 해야죠 이제. 기병. 어 좋아요. 총사령관 올 거라는 건가 지금? 아니지 안 오지? 그치. 아니면 근처를 지금 때리면서 완 호의는 상관없어. 완은 먹으라 그래. 아 한해 필요 없어. 하늘을 근데 포기 하네. 웃긴 놈들이네 이거. 와 쟤네 너무 손잡고 룰루랄라 하는 거 아니야? 하복은 솔직히 위한테 맺힌 게 많잖아. 그 참고 지금 이득을 보는 거야 지금? 야 제법인걸. 공격 좀 보자야. 44 세네. 44 240면 세네. 하 포로 일단은 화사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야 나 죽으면서 잃었어 돈. 전투로 벌어먹어야 돼. 2만원 있죠? 함부로 아무거나 뽑을 수도 없겠다 이거. 허사야 들어가 있어라. 나올 때가 아니다. 청아 뭐가 치울까? 한 해 먹혔냐? 안 먹혔나 보다. 지금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원상? 아 380면 180이구나. 아 330 맞네. 뭐야? 330인데 왜 180이라고 나와? 뭐야? 버그요? 들어갔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아 너무 많다 인간적으로. 야 한 명 한 명이 너무 많아. 일로 오실라고? 일로는 못 오지, 그치? 야, 너무. 나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닌데? 따져 있으랬잖아, 내가 그래서. 잡혀먹겠어, 또. 코앞에서. 빨렸냐? 돈 주고 사올 수 있지 않나? 아 어디 갔어 또 얘. 아 여기 있다. 안 되네. 내가 정통성이 떨어져서 덤빈 건가? 야 나 저 감이 안 온다. 와 우리 애들 왜 이렇게 약하냐 근데. 오, 뭐 왔다 왔다 영주 왔다. 야 이거 모른다. 아무런 직다. 장갱 허저 빼고 장갱 얘죠. 1위 뭐야 이 새끼. 2섬 뭐야. 2식 뭐야. 방열 2각 이각은 왜 여기 있냐? 얘 너 왕 아니냐? 이각의 왕 이각 아니야? 이리 아 얘는 이각이랑 그냥 딸려온 애들이구나. 이식이 이자 돌림인 거 보니까 아 독한 새끼 저거. 아 기뻐했네 순간적으로. 아 자식 저거 어찌 조용하다 했더니 이거 모두에서만 이러니까 내가 알 수가 있나. 기다려야겠는데 일단은. 공략 내놔. 사기 유지 안 될 것 같은데 이대로 가다가 한해 가서 한번 찍고 오자. 그래 40명밖에 없네. 가자. 한해는 장경이 줘야 되나? 아, 한해 장경이 주고 조각을 다시 하자. 조각을 걔한테 주죠. 그 친구한테. 아니면은 하 저걸 주면 조각까지 가나? 근데 그러면은 사기 치빌드가 20이 올라가야지. 어 가끔 그렇게 갔던 게 있던 것 같긴 한데 이게 그런지 모르겠네.
어 강하다 하위. 지방정에 진작에 만들어 놓을 걸. 지방정에 세네. 상위 티어 수준인데? 타임이랑 숙련도 보면? 뭐 없어? 다 잡은 것이요? 오케이. 승리. 지방 척후병 5명 좋아요. 오나라 중창병 좋고 해번병 좋고요. 아 잘 나왔다 야. 사기도 먹었겠지? 일단 장경이 줘. 아 두 개를 주네. 아 일이 떨어지는구나. 허사는 걸러도 될 것 같은데? 아, 허사는 별로 쎄지도 않고 질투가 심하다. 둘밖에 없는데 이 눈치껏 봐가며 질투해야지. 자기 좌선 가려면은 화를 집어넣어야지. 장경이 어떻게... 아 저 새끼 너무 많아. 이각 좀 꺼지라 그러면 안 되냐? 이각 100명밖에 없어. 얘는 뭐하던 놈이야? 이거는 아 찔러놔야 돼. 하나를 진짜 꿀빨라면은 하나 찢어놓고 일단은 선찢이야. 선찢 2 통보 좋아. 청아 정도는 내가 먹고 싶다 인간적으로. 어 지금 왜 없는지 모르겠는데 없는 지금 틈을 타서 빨리 먹어야지. 나 다쳐서 느려지는 것까지 있기 때문에 빨리 조심해서 가야 되죠. 동료 먼저 집어넣을까? 동료만으로도 꿀빨지 않을까? 아 나도 가자. 아 죽어봤자 얼마 죽겠어. 반이라도 까놓고 그 다음에 작업을 걸죠. 영지 죽이 놀이로 친밀도 한 번에 확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아 조각을 한 번에 가져간지는 몰랐어. 이쪽 성도 그냥 헌납을 합시다. 아, 나도 경험치 먹기 너무 좋아서 거릴 타선이 없구만. 렉 걸리는 거 싫어하냐. 2008년도 게임 모두 이거. 저기 있는 궁수들은 내가 맞겠네. 아 너희가 맞는다고? 아 좋아. 내려가겠네. 빰빰빠밤. 아주 전투 잘 되고 있는데? 나 하북 멸망시킬지도 모르겠는걸 이러다가? 빈집털이로? 하북이랑 이각이랑 싸우는 건가? 아 그럼 너무 좋지. 어 너무 황송하지 그러면은. 얼떨결에 이각이 동맹국이 돼버렸어. 위치상으로. 만약 전송 부족해도 내가 전쟁을 많이 지나쳐가면은 또 생기거든요? 이대로 하북을 일단은 뭐라 해자고요? 빈집털이 막 시켜서 전력 분산해서 어차피 총사령을 해야 되니까 영주한테 줘버리면 한 50 있으니까 그런 거 감안하면은 문제 없겠지. 내 생각에 이번 거 주면은 걔도 뭐라 그럴 것 같은데 그 장갱이도 퍼져 주면은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어. 안 줄 순 없기 때문에. 당장은 너무 필요하니까 두 명이라도. 어우 좋아. 절로 가는 거 다리로? 와 미쳤네 진짜. 너무 많다 야. 아 뭐야 이렇게 계속 싸울 필요가 없는데. 근데 먹겠는걸? 어 먹을 생각은 없었는데. 어, 너무 세다 우리 병사. 어 지방자위가 굉장히 센가 보다. 상위변종도 비벼먹네 그냥. 너무 지금 AI가 멍청하게 이동하고 있죠 개 손해보면서. 이렇게 이동할 그건 아닌데 여건은. 내가 맞은 거냐 얘네가 맞은 거냐. 가 절로. 여섯 명 7명 죽었고. 어, 죽지도 않았어.
여기 있는 포로 데려가면은 사겠지 이 정도면은. 다 썰어버리고 와라. 아 또 있네? 다섯 명이네 다섯 명? 아 저 정도 알아잡겠지. 야 한 번에 미는구나. 어우 센데? 지방정리 좀 많이 많이 해야겠는데? 이게 상위 티어를 하려면은 철중에 5개랑 디나르가 많이 필요한데 1만 디나르 소비도 소비지만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잘 됐어? 지방정에 세네? 어, 엄청 세네. 야 이거지. 야 이거지. 이거지. 오나라 좋아. 오나라 설마 적대 되진 않겠지? 오한 데려가야 될 것 같은데? 오도 좋지만 지방 데려가야 되고 하둠 데려가야 되고. 아 뭐 걸러야 되냐? 너는 빠지자 눈치껏. 쟤는 안 되겠다 야. 좋아. 지방 노병은 오바야. 너무 티어가 낮아. 척구병 하나가 내 자리 더. 얘는 뭐냐? 그냥 이름 없는데 쟤네 뭐야? 하복포로 좋구요. 알았어 이 정도면 돼. 천원 허사. 야 허사 한 번에 올라갔네. 잘하면은 땅 따먹기 싸움으로 이득 좀 보겠는데. 저렇게 해 줘버리니까 너무 편하다. 도로 갈 필요도 없고. 원래 저렇게 주는 게 맞지만 편한 건 편하네. 정해. 아 왜 안 돼. 평원도 먹어버릴까? 이렇게 먹어버리면은 도리어 쫄아가지고 뭐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너무 회복이 덜 됐다. 120명 있으니 그냥 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산적 너무 많네. 뻥카가 좀 많네. 몇 개 없잖아 얘네 땅. 좀 올라가보자. 완 먹으라 그래. 완 먹으면 난 이득이야. 아 낙평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건들지 말자. 완 먹어서 뭐 쟤네랑 하북이랑 위랑 전쟁 나면 나 이득이지. 바퀴만국은 아 나 반란군이 아니라 바퀴만국 이거 나 잊고 있었는데 나라지 나. 아 나 그 왕위 계승자 한 뒤라서 까먹고 있었네. 맞아 내 착각하고 있었네. 아, 왜 공격당 안 했는데 나 지금 나라구나. 아 이거 어 반란하면은 원래 공격을 안 당하거든요. 내가 그걸 착각하고 있었네. 아 좀 쎄하더라고 좀. 얘네 왜 아무것도 없냐? 저기까지 먹어버리면은 나 다른 나라랑 전쟁 날 것 같아. 송견이랑 손 못 대겠어 저기는. 여포 이런 애들도 있으니까 건들지 말자. 그냥 쳐맞을 것 같다. 어느 나라 중보병이니? 진짜 중보병이네. 원거리 하나도 없네? 태어나서 원거리 무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있네 지금. 야 저 장이 너무 적다 인간적으로. 너무 적잖아. 위랑 하북 조목 좀 해야겠어. 세력을 좀 도와야겠어. 다른 세력을. 날 온다고? 아 이게 뭐가 있네. 이거는 잘 싸우면 이길 것 같은데? 애초에 얘는 이길 수 있어 그냥. 어 그냥 이길 수 있어 얘는. 얘는 그냥 이길 수 있어. 거절? 어 거절하면 죽는 거야. 거절이 어딨어. 보자 어떻게 오나. 무전력으로 오죠? 가라 말리게이트 세워. 아 야 너무하잖아 이건. 아니잖아 야 이건 아니. 몇이 들어간 거냐 데미지트가. 하지만 뭐야
스크린샷 찍어버렸네. 좀 잘 잡았죠 얼떨결에? 지방장이 많기 때문에 저렇게 기병 얼마 없는 부대 기병 잡아버리면 얄짤 없지. 다섯 개 정도로 병력 분산 잘 시키네. 볼까 어떻게 싸우나 본대랑? 야 흉노가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다. 기병만 죽이면은 그냥 힘싸움 하는 거죠? 하나 남았네. 하나 두 개 두 개 두 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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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어, 잡았죠 여기 있죠? 힘싸움이죠 보병. 아직도 못 잡았어? 아 뭐 저런 애한테 당했어. 아 이거 적이구나. 나하고는 똑같이 생겨가지고 구분이 안 갔네. 밀어. 경비 왜 이러죠? 아 추가 나왔지. 너희 다섯 명 다 살아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 그냥 씹어 먹어야 된다. 너희가 하는 게 없는데? 그래 교원비 회수해. 아 이게 뭐야 1대1 교환하잖아. 그렇지 그렇지가 아닌데. 뭐지? 그래 회수해. 여기 뒤 앞에 있잖아 바로. 쟤네 오기 전에 회수해놔. 10명이나 죽었어. 하복 저렇게 뺏기다가 위압 느껴서 화평 맺어버리면 땅이 적어서 영주가 나가거든요. 이 모드에서 그렇게 되는진 모르겠는데 되지 않을까? 노예 다 살아있는데 아마 이기겠지. 역시 노예야. 노예 하나도 안 죽었어. 어슴하다. 공병 28명에서 쏘고 있네 우리. 그렇지. 설마 협객도 공병으로 분류되나? 왜 공병이 많지? 보병이 많이 보이는데? 아니겠지? 두 명. 야, 11명 죽은 거는 좀 큰데. 그래픽 깨지는 수준. 야, 왜 잡아. 도망가게 두지 말고. 그래, 기병 온다. 찔러 뒤에서. 아 뭐하니? 아 뭐하고 자빠진 부분이야. 그냥 도와줘라 그래. 찔 생각 없이 그냥 왔나 본데. 아 가볼까 하고 왔는데 찔을 가게 나와서 지 놀랐나봐. 포로 하잖아 한명아. 우미 이게 다 뭐여? 철기병 중장공병 정예노병 정예군기병 4자리 더 3자리 어우 강했어. 진짜 강했어. 40자리가 40명이 지금 전력을 해야 지금. 원소 한 번만 패면은 너무 쉽게 압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애들 센 거 많긴 한데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원소가 포위했어. 저거 수병으로 수성으로 잡는 건 무리고 병수 두 배인데 어떻게 보병전을 끌고 가야 되나? 수성으로 한번 잡아봐. 지금 몇 명이야 정해? 15명 18명 되네. 될 것 같긴 한데. 허사 적 있어. 그럼 이러면 한번 때려도 될 것 같은데. 필드전 한번 때려볼까? 아니 갔네. 아, 애매하다. 도망다니는 것 좀 봐라. 아 너무 많다. 350까지는 어떻게든 할 것 같은데. 영주 셋 눕힌 다음에 이제 전술적으로 우위를 가져가면
전투도 아닌 것 같고 홍선범이라. 안양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아 한번 영준아 데려갈 수 있나? 픽업할 수 있는 거 픽업하자. 세 명까지는 내 생각에 이득 볼 수 있으니까. 나같이 이거? 자갈량 같은 애 하나 있는데? 데려갈 수 있으면 데려가겠습니다. 나중에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은 바로 보내버리면 되겠대. 방출하면은 후손 자네 맹세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네. 진송 받아들이겠네. 4명? 어 좋아요. 하나 더 뜯고 와야겠는데. 창호 뺏겼냐? 뺏겨 빨리. 내주기 전에 평은 내가 먹자. 와 이거 좀 늘고 있죠. 이렇게 이제 키워나가는 재미가 있구나 나름대로. 바로 들어갑니다. 아 너무 좋다. 수순 13에 공성 13이야 회복력도 엄청나고. 가서 죽이면 돼. 이거 뭐냐 이거 도시 맞냐? 성 맞아? 성벽이 저기 있어? 아 이건 좀 오바죠. 이거 오바 어쩌... 야 이거 좀 치사하네 얘네들. 너무 현실성 있잖아 이거는. 교환 좀 하고 가자. 한 20명 죽어도 야 2, 30명 빠져도 두 번 쳐가지고 먹은 다음에 포로 데려오면 되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내 침이 모니터에 튀었어. 이렇게 게임 열심히 합니다 제가. 아 너무 이건 헬인데. 야 이거 너무 하잖아. 어떻게 맞추라고 저거를. 머리만 꼽 머리만 빼꼼 내놓고 쏘는데. 저렇게 들어간다고? 미친놈이잖아. 들어가라 그래. 야 너무 이거 헬이다. 이 도시는 궁병만으로 해도 꽤 맞겠는데? 해남이 들어갔죠? 해남이 넌거리가 없기 때문에 죽였으면은 무조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역시 달리기 15. 어썸. 궁병이 쏘고 있긴 하지만 보병이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왜 안 뜬다 사망 그게? 로그가? 해남이 놀고 있니? 뭐하고 자빠진 거니 저거? 때리고 있는데? 나 들어가게 해줘야 된다. 나 여기 떨어지면 밀려 떨어지면 죽는다. 뭐하고 자빠진 거야 얘네? 나 갈래. 너희끼리 거기 살아. 그렇지 관색 왔어? 그렇지. 해남이 뭐 하는 척 하더니 또 기어들어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있잖아? 겸이 나오죠 이제? 여기다 보병 배치하고 저기 공병 배치했나본데. 공병 잡고 와야겠다 오래 싸울 거면은. 아니 그냥 뺄 거 아니라면. 아니야 여기서 보병 자꾸 빼자 그냥. 아 정신없어. 나 왜 이렇게 버벅이는 거 아니야 게임이? 잡았냐? 40명이면 아직까지는 괜찮지. 와 어썸하다 아주 그냥. 관세가 왕상이야? 왕상이고 나발이고 좀 가서 싸웠으면 좋겠는데. 여긴 내가 맞게. 그나마 여기서 활마저 소비될 거 소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이득이네. 나는 죽겠다 여기서. 꼬라지가 예사롭지 않다. 아 야야 잠깐만 잠깐만 봐줘 봐줘. 야 이런 애들 공소를 들어오는 게 오바야. 나 코스튬인데. 다 잡았네? 이제 압도적인 교환비만 있을 뿐인가? 그냥 4명 죽었고 100명 죽였고 100명 남았고. 공병만 없으면 좋겠어. 그럼 빼고 그냥 다시 들어와버리면 되는데. 교환비 보니까 이기지 않을까? 나도 꽤 많이 남았고 상대는 100명 남았고 나도 100명 남았어. 이길 것 같은데? 어 너무 경험이 좋은데? 노예가 들어갔죠 지금? 노예 진짜 세다. 노예는 답없이 세다 진짜. 노예만 남았어. 노예 들어갔지가 아니라. 노예 빼고 다 죽었어. 밀어버려. 아, 압살하네 압살해 그냥.
다른 애들 뭐하길래 이렇게 안 오냐? 합류. 아, 들어오고 있네. 빨리 가자. 아, 52 데미지요? 선등 사병 저렇게 쓰 데미지? 이거 좀, 아, 노예 하나 다운했네? 왕이가 죽었겠지 뭐. 뻔하지 뭐. 아, 저거 다 잡으면 끝나죠? 잘 부딪혔다 야. 협객 하나 누웠고, 협객 둘 누웠고. 아, 역시 정해 지방 정해로 다 만들어야겠어. 별로야 협객. 협객이 이제 투척을 무기로 쓰기 때문에 토글을 모드를 해서 데미지가 좀 약하고 느리죠. 짧고 별로야. 아직까지 토글 해서 센 캐릭터는 못 본 것 같아. 밸런스 찰지게 짜놨어. 뭐 잘 던지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도끼 판정이잖아. 투창이 아니라 칼처럼 보이지만 별로 안 쎄? 그냥 뭐 방패라도 주던가. 방패 줘도 별로 안 쎌 것 같긴 하다. 이렇게 걘 좀 안 될 것 같아. 안 될 놈이야. 궁병인가 협객이? 진짜 확인해야겠네 한번. 뭐 어딘지 못 잡냐? 아, 잡았군요. 9명 죽고, 아, 먹었구요. 궁기병, 오한. 한우림. 아, 갑기병 둘 더 필요한데? 빠져. 지방정의 둘에 갑기병 둘. 자, 딱이다, 야. 해본병도 넷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다 내놔. 다 내놔. 다 내놔, 다 갖다 바쳐. 누구 줄까? 부손 한번 줘보자. 아, 다 싫어하네? 아이, 찐따 새끼들. 좀 줬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감사하면 되지. 뭘 싫어하는 애들은 뭐야? 졸라 질투하잖아. 약겹소. 어, 지방 정예를 준다고? 아, 저거 좀 아깝다. 아, 이거 좀 넣어놓자 그러면은. 오, 해본병 같은 거 넣어놓자. 궁병 맞네? 야, 넣어놔 이거. 졸라 약해. 7명. 30명 빠진 건 좀 큰걸? 수비 너무 많다 신도. 아, 신도 많으면 좋지. 이쪽에 이제 힘이 분산되니까. 이거 먹은 건 좀 도박인가? 여포가 공격할 것 같은데? 됐어. 나 영직 어느 정도 있어야지. 하북의 원상, 하북 죽이러 갑니다. 어, 야, 잠깐만! 50명에서 덤빈다고? 뭐 죽으러 온 건가? 나약한 녀석. 야, 노예 보내자. 노예 솔직히 이거 힐링 타임이다. 빨리 내려. 반대쪽으로 내리잖아. 가라! 오, 깜짝이야. 난 왜 가? 날 찌르려고 그 사이에 창 집어넣은 거 봤어요? 안 맞은 게 신기하다. 야, 너무 잘 집어넣어서 나 깜짝 놀랐잖아? 아, 우리 편이구나. 우리 편 공격 안 돼서 정말 다행이야. 됐으면은 나 많이 죽였을 것 같아, 우리 편. 아, 나 이 게임 하니까 너무 정신없어. 눈 아프고 불 좀 켜고 와야겠네요. 이거 항상 할 때 느끼는 건데 너무 조잡해, 게임이. 마블만 하면은 약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너무 그래픽이 구리니까 내가 구분이 안 돼. 하다 보면서 50명을 뭐 이렇게 50명한테 썰리고 다니냐 병신들이. 50명한테 썰리면 어떡해. 제정신이야? 지방정 7명 데려와서 지금 강하다고. 아, 왜 이렇게 버벅여 이씨. 홈런! 그렇지 그렇지. 어이구. 아유, 씨.
아우 눈 아파. 미묘하게 흔들리면서 버벅거리는 것도 좀 그래. 이 모드가 제일 심한 것 같아. 다른 모드는 이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 딱히 화려한 것도 아니고 왜 이런지 모르겠다. 데뷔 커서 그런가? 아니 필드는 안 크잖아. 일단은 포로. 나한테 덤빈 제로 포로. 농민으로 들어가죠. 농부라도 한 건적은 됐고. 올 생각인가 설마? 아니지? 올 정도는 아니야. 한 해 뺏기지도 않았어. 뭐 한 거냐 그럼? 아 지방의 병 주는구나. 건강 영웅이랑. 아 좋아. 권량 좀 챙겨가자. 권량이 권량만 챙겨가자 그래. 결혼도 해. 세 번 한꺼번에 합니다. 반관계를 시행하고 싶네. 장영 나왔냐? 누가 제일 센 거야 우리 애들 중에 지금? 어야야야 망했다 야 망했다 제대로 망했다. 가능? 야 장경아 박압하는구나. 다음 영진 너 줘야겠다. 어그 살짝 끌어서 뭔가 산 것 같아. 체력 왜 이렇게 없냐? 여기 둘 있네? 이거 닿냐 여기까지? 닿네? 그렇지 세네 242 양손 300 어썸 완 아직도 안 뺏겼어? 아 수락해. 좋네. 야 많이 주네 돈. 사기 관리. 누가 없냐? 없구만. 지방정예로 150 채우면 이길 것 같은데 얘네 500명 있어도? 지방정예 세네. 지금 너무 약한 게 개개인이 너무 약해. 무슨 지방정예가 필요하다. 한 해 잃었어? 아 졸라 많아. 얘 어디 가냐? 아 이거 기다려야 되죠. 계속 회복돼야 되고 왕의 레벨 밤일 때 좀 이동해줘야 될지 아니면 밟고 이동을 해야 될지 아주 고민되는데. 하북이 총사령관 아닌 채로 먹었기 때문에 금방이죠? 어 그쵸 3-4죠? 바로 먹으면 되죠? 바로 먹고 존먹 가자. 들어가 장갱 줍니다. 아까 구해줬으니까 장갱 땅이기도 하고.
그냥 쓸어라. 야, 하위 병종밖에 없다. 뭐 그냥 선등 사병 있는 건 좀 그런데. 거기 없죠? 당연히 위도 없겠고 여기도 없고. 어? 잠깐만. 엄청난 발견을 했어. 진송이가 진송이 지금 나 침밀도 몇이야? 어, 진송이가 질투를 안 해. 장경이한테 줬는데. 어, 같은 나라 그런 같은 나라 출신이라서. 어, 좋네. 아까 누구를 진 그, 누구라고 그랬죠? 금붕어인가? 방금 얘기 금붕어보다 더 빠른 것 같은데. 진송이, 진송이 주자. 다음부터 질투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아, 이건 좀 혐인데. 아, 엄베코랑 싸우고 있었어? 아, 그래서 그랬어? 잠깐만. 이거 좀 힘든데 이러면은. 아, 평화협정 보내자. 왕이 보내고 오죠. 왕이 레벨업 했으니까 해야돼 슬슬. 아니면 위나라랑 평화를 맺던가. 둘 중 하나 맺어야 돼. 좋대. 하북 원소한테 왕이가 말 주변에 없어서 할지 모르겠다. 근데 제가 약해서 제일 빼야돼. 안 그럼 난 쳐. 지가 져놓고 나한테 싫어하냐 쟤는? 또라이 아냐? 뭐야? 지가 잡혀놓고서 나한테 싫대? 미친놈 아냐? 어, 지방의병이다. 많이. 아, 세 명이 뭐니? 위나라랑 싸울 준비 해야겠는데. 위나라 오겠는데 이제? 얘도 더울 것 같아. 엄베코도 나밖에 뗄 데가 없어. 쟤네 입장에서도 둘 다. 좋아. 나 안 나와 얘. 돌아가야 되나? 업으로 집 나가면 개고생하겠다 이거. 여기를 하나도 안 먹었어 얘네가. 안 뺏었어 도로. 아, 역으로 오진다. 하나도 안 뺏겼는데 나? 신도 가자 그냥. 신도 가면 어차피 못 물어. 아니 원소를 납치를 해서 협박을 할까? 뒤지기 싫으면은 합병 맺으라고? 아니 그냥 죽여. 아, 죽일 수가 없는 게 정말 이 게임 흠이구만. 그러면은 야, 이번에는. 야 뭐야 너 이 색 바주색. 신배야, 하북과 화평을 맺고 싶소. 신배야 죽어야겠네? 봐준다 한번. 잠깐만, 어포위했다고? 좆될 뻔했다.
워메 잠깐만. 야, 이거는 신의 한 수를 둬야 돼. 왕위가 지금 빠지는 게좀 크긴 한데 어쩔 수 없어. 왕위 보내고 합병 맺자 그러자. 거절하면 운명이야. 한 번은 막을 것 같은데? 6이야. 기꺼이 받아들이겠네. 조조, 내용은 두 왕국의 평화 협정을 체결해야 된다고 한다. 왕이 말주변 너무 없어. 들어와봐, 들어올 수 있으면 와봐. 그냥 찢어버릴 거니까. 와봐, 와봐. 누가 죽나 해보자고. 야, 아무리 그래도 저 업을 노린다고. 600이야. 한좀 빼긴 했는데 내가. 너무 상도덕 없는 듯? 여긴 안 먹히겠지. 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좀 심하네, 얘네. 너무 많잖아. 이거 배틀 사이즈 제한이 있기 때문에 버티긴 하거든요, 내 생각에는. 올라가자. 난 농민을 구하러 온게 아니여. 농민의 복수를 하러 온 것이지. 들어와. 바로 머리. 머리. 머리, 머리, 머리. 머리 한번 더.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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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꾸 막어, 이씨. 목. 목. 이걸 들어온다고? 말이 안 돼. 오바야. 나 포함이 몇 명인데? 아, 평원 같은 거 줘도 돼. 다시 뺏으면 돼. 야, 조조도 공략을 내 종토라 그러는 건 오버 아니냐? 이거 처음부터 내 거였는데? 화평 외 생각 없다 이거지? 그래서 결론은. 안 나, 새끼들. 나도 안 맺어, 그럼. 건방지게 지금 거절을 해? 들어오라 그래! 몇천 명이 있는지 몰라도. 자꾸 빠진다. 들어오라 그래! 들어와 봐, 어디 한번. 전투에 참가한다. 야, 1200명 끌고 온거 보소. 그래, 들어와, 들어와 봐. 얼마나 들어올 수 있나 보자고 한번. 나만 안 죽으면 된다. 진짜 죽으면 안 돼. 진짜 죽으면 안 돼. 이거는. 이건 진짜 죽으면 안 된다. 영주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영주 당연히 오겠지. 어디로 타고 오는 거냐? 타고 올 데가 있냐? 일로 오네? 아, 여기가 계단이야? 아, 빨리 싸워봐. 야, 여기면 안 돼. 나 일로, 여기 어떻게 막으라고. 미친 게이머. 잠깐만. 여기 추나 있어. 장추나. 하우돈 내가 죽여야 된다, 이거. 하우돈 못 잡으면 진다, 그냥. 낙사시키는데? 개똑똑한데? 어떻게 잡았어? 말도 안 돼. 야, 막아, 막아. 영주 못 오게, 영주 못 오게. 영주 못 오게. 온다, 온다. 왔다, 왔다, 왔다. 좆될 뻔. 아, 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노예 일로 와. 노예 일로 와.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 체력 호달리는 걸 여기서 되게. 노예가 여기만 버티면은 무조건 나가. 아, 이 코스튬 때문에 1인칭 안 되는 거지. 현민데.
와, 얘들아, 그럼 막아라. 그 누구에게도 입구를 내주지 말아라. 와, 치겠는걸? 하우돈까지 왔는걸? 아! 뭐 허저 뭐야, 쟤. 뭔데 기어들어와서 무쌍하고 있어. 어떻게 들어와서? 어디로 들어? 들어올 데가 있어? 반대편 있구나! 나 몰랐어. 기다리면 마을 것 같은데? 영주 죽었지? 영주 죽었으면 못 뚫어. 저쪽 다리는 반쪽들이 안 오잖아. 안 오는데 뭐 어떻게 뚫을 거야? 한 명 들어왔잖아. 이거 막았어. 기다리면 됩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겸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 저 허저 때문이야, 저거. 허저 좀 죽여봐. 허저한테 전멸당하고 있어, 저쪽 라인. 남용노가 찌르기 하고 있는데도 전멸당한단 말이야? 허저. 허저가 혼자 다 밀고 있어. 그래, 그래, 어떻게 좀 싸봐. 좀 잘 좀. 허저 좀 어떻게 좀 해봐, 허저. 근데 허저가 아웨나 민대까지 가면은 상관없어. 오히려 입구 튼튼해지고. 지금 어떻게 못하지. 해나비는 못 이기게 저렇게 피 터지게 싸웠는데 화살 몇 발 맞았는데. 이제 기다리면은 기다리면 풀릴 것 같다는 이 꿈 같은 소리. 꿈이 아니길 빈다. 노예 한 명 다운했네. 못 막진 않겠지. 배틀 사이즈가 있는데 여기서 안 건드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다시 뭐 싸우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영준 녹였으니까. 저쪽 라인에 허저가 있네. 잡은 건가, 허저? 아웨남 누웠어? 아, 노예 없어, 이제? 잠깐만. 아, 이거 영주 너무 셌어, 이거 초반에 들어올 때. 내가 영주한테 말려버려서. 영주 너무 강하다, 진짜. 총사령관은 진짜 위험하다. 이거 못 막으면 끝나거든요? 나 이거 못 막으면 솔직히 마블 하고 싶지 않아. 그만두고 싶어. 못 막을 바에는. 강궁병 맞냐, 얘? 경궁병 아니냐? 영준 거 아니지? 상위 병종인 거지? 쟤 뭐야? 방귀 누구야? 아래서 뭔 짓을 벌이고 있는 거야? 저 한 놈한테 지금 다 밀린 거야? 아니 뭐야? 쏴버려, 쏴버려. 아씨, 데미지가 안 박혀. 조인!
아 조인한테 몰살 당하는데? 아 말도 안 돼. 너무 양아치 게임이야. 조인을 높이고 다시 리겜을 걸어도 될 것 같다. 그래 그렇게 하자. 아 왜 부활시켜줘. 30명 130명 200명. 아 졌어 이거? 일기토도 있구나. 야 근데 어떻게 수락해? 나 죽었는데 내가 하는게 아니야? 누구랑 하는거요? 아 우리 아, 나 아니냐 이거? 뭐야 얘. 죽였네? 오! 이겼어! 이거 못 막어. 어, 못 막어. 졌어. 솔직해야 돼. 아. 내가 휴식해. 아, 좆됐다. 아, 말도 안 돼요. 이거도 영주가 너무 강해. 야, 나보다 수십 배 세. 이거 이길 수가 없어 그냥. 아, 강도가 없는데. 아, 영주가 너무 강해. 수도 너무 많고. 영주만 들어와도 밀려. 어, 영주만 들어와도 밀려. 어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이기냐 이거를? 수싸움이 아니야 영주 싸움이야. 뺄걸 그랬어. 어 버리고. 근데 어 버리는 거 너무 헤리야 인간적으로. 업을 버리면은 난 진 거야 그냥. 이거 드래곤볼 냈잖아 또. 너무 강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아 왜 저렇게 세? 진짜 말도 안 되게 세다니까. 아 막혔다. 아 씨. 아 말도 안 돼 이거는. 이길 수가 없어. 영주선에서 정리되잖아. 야 아 아 돌아버리겠다 진짜. 영주 너무 강해. 이거 힘캐 해야 돼. 어 못 이겨. 영주가 세서 그냥. 아 장난하나 이런 일기토를 만들지 말던가. 이거 뭐 이렇게 만들었어. 아 돌아버리겠네. 580인데
명주가 이상한 데 하나 들어와가지고 밀기 시작하면은 그냥 몰살당해. 병사 그냥 딜을 못 넣어. 그냥 딜좀 넣는다고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수십 대를 때려 죽는 건데, 일반 병사는 데미지가 1, 막 2, 뭐10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절대 못 잡지. 그러면은 혼자서 진짜 200명, 300명 막 잡아버리면은 영주를 입구에 모아서 사다리를 이용해서 못 때리게, 그 있잖아요? 못 움직이게 하는 거. 그 상태에서 다 압살을 한다. 그것도 안 되고 허저가 옆으로 빠졌으니까 각을 어떻게 재야 되냐 이거. 아, 빡신데. 일단 떠나.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다. 아, 좆됐다. 신도가. 아, 망했어. 이거는 관저에서 보내고 갈 걸. 아, 보내고 왔어야 되는데. 들어가야 돼, 남 밑에. 남 밑에 들어가야 돼, 이거는. 아. 하필 업이야. 애매 안 되는데 지금 데려가긴 하자. 풀렸네. 와, 이거는 너무 혐인걸. 너무 혐인걸. 어떻게 버텨볼까 계속? 어떻게든 될 수도 있잖아. 영주가 막 쌓여서 그러면은. 우리 영주가 있어서. 아, 300이면 못 막어. 총사령관. 어떻게 막아내긴 했다. 진단. 다 들어와. 필드전으로 바뀌어파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싸리? 아예 못 들어오게? 그렇지 않고선 솔직히 답이 없지. 아니면은 먼저 소수를 들어가게 한 다음에 내가 합류를 해서 잡아먹던가. 아, 이거 하부까지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하나여도 힘든데. 두 개는 좀 청아 갈것 같고, 저것도 신도 가자. 일단 어그로를 끌어줄 만한 도시가 필요하다. 평원도 내 거고 하지. 어그로 못 끌어주나 저러면은. 아우, 온천지가 다 저기야. 공략으로 일단 가봐.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고 간을 본 다음에 합류를 하자. 내 병사를 추구하는 형식으로 총사령관을 밀어내자. 전쟁 안 나냐, 진짜? 리얼?
평온 같은 건 됐어. 완포위 됐어. 아, 다른 나라가 전쟁을 걸어야지 내가 좀 안전하게 전적이 분산되는데, 지금 두 나라에서 두 나라가 나 하나만 노리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진송이랑 나랑 사이 안 좋아졌어. 야, 그냥 다른 데 먹자. 이렇게 된 거 누가 이기나 해보자. 엘리전 가자. 감에서 쳐맞는 건 내 스타일이 아니다. 가자. 175 꺼져 꺼져. 참, 저거 합류하냐? 아니지, 지금 일단 잡아. 조인 이색. 엘리전을 해서. 아, 근데 엘리전 하기도 병사가 좀 약하네. 아, 일단 한 대까지 해봐. 아, 노예들이 다 잡아줄거야. 한 대까지 해서 어그로를 분산시킨 다음에 다른 나라 전쟁되는 각을 기다렸다가 밀어내야겠어. 나는 두 방이면 죽는데, 난 한 방에서 두 방이면 죽는데 나는 수십 대를 맞춰 죽으니까 심한 걸 이거. 아무리 삼국지라지만, 야, 무슨 장군 한 영주 한 명의 전투력이 군대 2,300보다 더 강해. 영주 뭉치면 답 없다. 들어가. 일단 나는 빠지자. 분산을 해서 어그로를 중앙에 힘이 안 쏠리게 넘어올 수 있게 라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냐. 뭐냐 얘. 됐다. 잡을 수 있지? 노예 다섯 명 들어갔는데 노예 어디 있는 거야 얘네. 들어갔죠? 좁은 통로에 싸우는 거야. 노예가 왜 일곱 명이지? 아, 궁기병, 궁기병. 아, 노예가 잘 밀고 있죠? 여섯 명. 아, 노예 하나 누웠다. 아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노예빨로 이겨오다가 역 영주빨 당해버렸어. 이 전략 게임이 아니야 이제 이거는. 전략 게임이 아니야 이제. 전략으로 잡고 그런 게임이 아니야. 영주로 잡아. 장르가 변해버렸어. 일곱 명 죽어서 이렇게 피 터지게 싸웠는데? 어떻게 되겠는데? 아, 조인 병사만 놓고 봐도 내 이 병사 전체랑 맞먹는데 저런 게 수십 명이 모여서 왔으니 이길 턱이 있나. 잘했다. 아까 그 조인 마지막에 수문장 했던 놈인데 얘가. 제대로 막았으면 어떻게 됐을 텐데. 너무 고통스럽게 끝나겠는데 이거 이러다가 오늘. 어떻게 이렇게 둘이서 덤비냐? 병사를 차라리 뺏어 가져갈까? 심지어 내 땅인데 징병도 못 시켜. 여포한테 가서 충성을 맹세할까? 못 때리게? 아니야, 오바야 그거는.
야, 너 귀신같이 물었다, 야. 놀랐다, 나, 야. 놀랐어, 아주 그냥, 어? 어떻게 저렇게 물을 수가 있냐? 너무 많은데, 저기? 아픈 하복, 뒤는 하복, 아픈 위. 근데 하복이 이제 왼쪽이랑 뒤를 묶었고, 위가 앞을 묶었는데, 오른쪽이 유일한 길인데, 오른쪽은 산이야. 미치겠다, 진짜. 산인데, 플러스 위랑 하복이 조금씩 있어. 성 하나씩. 돌아버리겠다. 밀어라. 잘 들어갔는데. 뭐야? 튕기냐? 튕기는 거냐? 진짜 다른 나라 밑에 들어가야겠다. 그거 웬 없는 거 같은데? 아, 전쟁이 이렇게 안 맞으면 안 돼. 형양이랑 이각이 둘다 전쟁이었는데 둘다 풀리고 그 사이에 전쟁이 하나도 안 나면 안 되지. 내 나라가 너무 힘들잖아. 업이라도 살아있는 지금 빨리 손절하고 다른 곳으로. 아, 근데 왜 멈췄어? 어쩌라고? 아, 이 게임 너무 모드가 헬인데? 아, 렉도 엄청 걸리고. 아, 나 껐다 켜야겠다. 아, 씨. 방종할 때 됐는데. 노예랑 영주를 어떻게든 이제 맞교환을 시켜서 내가 진짜 공성이라고 할수 있는 진영에서 병사만 틀어막는다. 그래서 교환비를 땡긴다. 그러면은 5,600으로 수성이 되는데, 아, 곤란하네. 솔직히 적병사가 만 명이 오건 2만 명이 오건 입구만 틀어막아서 배트 사이즈까지만 채워버리면은 막아지거든요. 이 게임 자체가. 근데 적이 10명이 들어왔는데 영주면 못 막아. 너무 강해. 이거는 방도가 없어. 진짜 저기 수만 명이 들어와도 입구만 사수하면 되는데 배트 사이즈 때까지 버티기만 하면 되죠. 그럼 한번 막아지는데. 어떻게 영주가 와서 밀어버리면 답이 없어. 영주가 너무 강해. 팬도르에 나오는 영웅들도 얘네보단 약할 것 같아. 잠깐만요. 그러면은 아, 여기서 여기까지였어? 할수 있는 게 없어, 사실상. 업에서 빼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아예 보내자. 업을 들렸다가 살짝 들리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들어가냐? 뭐 얘네 위치 이동해. 역겹게. 들어가자, 남 밑에. 누구 밑에 들어가느냐인데? 갓포? 여포 각? 여포 각. 아, 근데 이거 너무 가기 싫은데? 너무 얄짤 없어, 얘네. 한 번만 더 어떻게 해보자. 야, 솔직히 원소는, 야, 원소가 나대는 게 이게 컸어. 원소가 고를만할 때가 아닌데, 지금 평화를 좀 가져가자. 원소야, 왕이야.
하나 더 보내자. 위에 조조한테. 아, 보낼 애 없어. 너무 강해다. 아, 보내지 않겠어. 풀렸네, 포이? 아, 전쟁 안 나냐, 다른 나라가? 아, 쟤네가 전쟁이 나줘야지 내가 어떻게 어그로가 분산되면서 이득을 볼 텐데, 그 사이에 병사를 까서 한번 연전이 됐을 때, 아까 같은 때 내가 조조를 밀어서 힘을 못 쓰게 압박을 해놔야 내가 안정권이 되는데, 아, 너무 이거는 하북이 치는 타이밍이 어썸했어. 너무 어썸했어 이거는. 하...씨... 공냥 가. 차. 공냥으로 가! 아, 미치겠네, 씨. 부대 음식이 없어야. 전쟁 났냐? 뭐야, 뭐랑 싸우는 거야, 얘네들? 어떻게 된 거야? 뭐랑 싸우고 있는데? 핑크색이랑 싸우고 있는데, 뭐야, 이게 핑크색? 이거는 여기를 버리자. 어, 배를 버려야겠다. 문제는 문제는 하북 데려가. 어, 아, 아, 왜 저렇게 영주 많냐고? 얘 몇 명이야 이게? 23명 이렇게 많아? 여기 있는 것만 봐도 23명 같은데? 와, 다 꼬라온 거야 여기다가? 너무 많잖아 이거는. 일단은 다행이다. 잘부터 다행이다. 아씨. 독한 새끼. 와, 너무 소름 돋는다 진짜. 이거 너무 실. 아, 뭐 봐.
힘이 필요해. 타임 15가 필요하다. 내가 아웨남을 아웨남이 됐건 간색이 됐고 걔네로 진 다음에 영주를 썰어버리면은 내 생각에 간색 정도면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 쉽게 타임이 높아서. 그러면은 내 생각에는 수성전 두 배 차이나도 이길 것 같은데. 하북이랑 싸울 때가 아닌데. 하북이랑 화평을 맺어야 돼. 영주 눕혀놓은 것도 저기서 대기하고 있으면은 다 도루묵 돼버리니까. 미친 게임. 나도 영주께 쌓였는데. 하긴 내가 영주 쌓여봤자 뭐하냐. 쟤네 영주 수가자 다 수가 차원이 다른데. 공략인데 우리 애들은. 독한 놈들 이거. 35,000? 6명. 어 좋아. 와 너무 무시무시하다. 조금만 그걸 줘. 버틸 수 있는 여건을 줘. 한 틱만 버티면 내 생각에는 한 틱만 버티면은 살아날 수 있어. 다음 전쟁 시작될 때랑 이번에 한번 화평 한번. 얘는 뭐 하는 게 뭐냐. 왜 있는 거야 여기는. 차라리 얘네 둘이 싸우면 내가 얼마나 편하겠어. 그러면 둘 중 하나 내가 확실하게 멸망시킬 수 있는데. 영주 들어왔다. 버티기만 하면 될 것 같다 어떻게든. 언제 레벨업했어? 참 드디어 6이다. 아. 지금 그래도 뺏기진 않았거든요? 어떻게든 될 거라고 믿고 다음 시간에 하죠. 시간 너무 많이 갔네요. 결과적으로 보면 영주도 있고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땅이 오히려 엄청 늘었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빠진 거 보니까 전쟁이 난 거 같아요, 내 생각에는. 하북은. 내가 저쪽에 구석에 하나 먹어둔 영지를 주고 맺어버리면은 좋을 것 같은데. 화평을. 그럼 내가 위랑 1대1 싸우면은 무조건 다 씹어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9일을 9일이야. 일단은 9일이야. 일단 형형은 9일이고요. 하북은 이거 나오니까 너무 좋다. 하북은 마찰 그냥 없어. 하북은 클리네. 차라리 형형을 막으려고 위가 막아버리면 내가 하북을 멸망시켜버릴 텐데. 아슬이 그냥 아예 그냥 그럴 일 없을 것 같다. 일단 한번 끊죠. 끊고 다음에 여정하는 걸 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여정하죠. 뿅. 힘들어. 이번 거 좀 헤디였어요. 오늘 좀 헤디였네요.